와, 비빔밥 다 완성되었어요. 맛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먹어볼까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이거 콩나물국이에요? 네, 맞아요. 콩나물국이에요. 비빔밥을 먹을 때는 보통 콩나물국하고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밥만 먹는 것보다 따뜻한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먹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비빔밥이 맛이 강하니까 국은 맵거나 짜거나 하지 않은 이런 국을 준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먹어볼까요? 잘 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시작하셔야죠. 아, 식사 예절을 잘 배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먹어볼까요? 네. 네. 잘안 되죠? 네, 쉽지 않아요. 잘안 비벼줘. 이렇게 해보세요. 네. 아, 숟가락으로 비비지 않고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예요? 네, 야채가 많아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훨씬 쉽게 비빌 수 있어요. 네. 아, 비빔밥을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건강에 대해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빔밥은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이한 그릇에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 아, 비빔밥을 정말 맛있고 건강에 대해 좋은 음식이네요. 그렇죠. 네, 많이 드세요. 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비빔밥을 먹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네. 200년 전에도 비빔밥을 먹었대요. 200년 전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주에서만 비빔밥을 먹었었나요? 왜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해요? 그 비빔밥을 전주에서만 먹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조선시대의 임금, 네. 왕 있잖아요. 네. 그 임금님께서 비빔밥을 드셨는데 전주 비빔밥을 제일 맛있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전주는 농사를 짓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쌀도 맛있고, 그러니까 밥도 맛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도 맛이 있어서, 그래서 전주 비빔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전주가 비빔밥으로 유명해졌죠. 그렇군요. 네. 근데 비빔밥을 어떻게 생겨가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임금님이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으로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농사 지을 때 바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넣어서 네. 섞어서 비벼 먹기 시작한 것이 비빔밥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한 해가 끝날 때, 네. 그러니까 12월 30일, 네. 12월 30일에 그동안의 남은 음식을 모두 다 없애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생각으로 집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나물, 반찬, 이런 걸한 그릇에 넣어서 밥하고 이렇게 비벼서 먹기 시작한 것이 비빔밥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빔밥은 먹기 편하면서도 건강에 좋고 맛이 있는 음식은 분명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이시연 씨, 네. 한국에서는 국을 밥 오른쪽에 놓고 먹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밥은 왼쪽에 있고 국은 오른쪽에 있어요. 맞아요.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네. 네, 이제 우리 맛있게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